안녕하세요. 엘리엇입니다. 오늘은 이 알키미아, 이탈리아에서 만든 수제비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 비누는 저희 두바이로 출장 가신 저의 상무님께서 저 어떻게 말하면 뭐 대표님이죠. 대표님께서 두바이에서 사오신 거예요.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미용에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 선크림은 바르고 다니거든요. 근데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니까 황홀한 기분. 정말 황홀해요. 냄새가 황홀한 냄새. 이 냄새를 맡자마자 막 샤워하기 귀찮은 마음이 사라졌어요. 막 샤워하고 싶은 그런 냄새. 알키미아 와인 머스크입니다. 한번 여기에 이제 뭐라 적혀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우선 보시면 지금 두바이가 아랍어가 적혀 있어요. 보면 그리고 보면 여기 뭐 트레이드 마크죠. 무당벌레 표시 있고 읽어 보면 뭐 vegetable soap handmade in Italy 해서 뭐 이탈리아에서 만든 수제 식물성 수제 비누 적혀 있네요. 그리고 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만들어졌고 뭐 포장이 됐다 뭐 알키미아 비누 회사에 의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아마 만들어진 주소 같아요. 뭐 올지에테 올로나 아마 이탈리아에 있는 장소 같아요. 여기서 여기 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. 잘 보시면 뭐 포커스를 해드리면 네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. 모든 종류의 피부에 뭐 다 쓸 수 있다고 하네요. 몸에도 쓸 수 있고 몸에 씻을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얼굴도 씻을 수 있고 하지만 뭐 머리를 감으시다는 얘기는 없고요. 뭐 쓰는 방법은 뭐 필요한 곳에 비누를 발라라 그리고 비누를 씻겨내라 라고 되어있네요.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건 200g이라는 중량 표시가 되어있고 만들어진 날짜 그리고 언제 이게 이제 마지막 유통기한인지 다 적혀있어요. 참 꼼꼼한 비누 참 꼼꼼한 비누예요. 정말 이게 다 그냥 알고 싶은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적혀있어요. 그냥 이 포장 하나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땐 왜 이 비누가 그렇게 인기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진 날짜가 18년 2월이에요. 그래서 만들어진 지 한 지금 5개월 됐고 그 마지막 유통기한이 네 2020년 8월까지 써야 되네요. 그러면 뭐 지금 2년 딱 2년 남았어요. 거의 2년 남았죠. 그 안에 충분히 쓸 것 같고 뭐 제가 안 쓸 수도 있고 뭐 제가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저 상당히 솔직히 저는 좀 상당히 쓰고 싶어요. 네. 그리고 이거 한번 열면 이거 한번 쓰게 되면 보다시피 한번 쓰게 되면 1년 안에 써야 됩니다. 12M이라고 적혀 있죠. 이건 보통 요즘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12M이라고 적혀 있어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12개월 내로 써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한번 물 딱 묻으면 12개월 내로 써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뭐 다 얘기해 드렸네요. 네, 다 얘기해 드렸고 우선 블로그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. 살펴보면 이 비누가 어떤 뭐 특징이 있냐? 뭐 이게 보면 인터넷을 보면
숨무원 비누, 뭐 무당벌레 비누로도 유명하네요. 그리고 오랜 전통, 그리고 투철한 장인정신, 향기의 나라로 명성이 뛰어난 이태리 밀라노에서 검증된 조향사, 말하자면 뭐 향기 전문가겠죠? 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극 없는 천연 수제 비누라고 소개됐네요.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나라 상품명이 동일해도 나라별마다 미세한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항공사 승무원들이 추천하는 넘버원 비누라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합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. 뭐 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저는 뭐 정확히 어떻게 해를 끼친지 모르겠어요. 뭐 어쨌든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하겠죠. 그래서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믿을 수 있는 비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촉촉한 보습과 탄력 있는 피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. 이걸 쓰면 투명해지고 뭐 촉촉해지고 각질도 없어지고 탄력도 좋아지고 영양까지 네 확실하다 하네요.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걸 추천하냐 보면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시는 사람들, 촉촉한 피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,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, 각질 관리 어려운 사람들, 이런 분들한테 네, 추천한다고 합니다. 뭐 거의 뭐 만능의 비누네요. 네.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비누 사용법은 적혀 있습니다. 뭐 얼굴 씻을 때는 세안할 땐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. 그리고 손을 헹궈낸 후 손이나 페이스 타올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거품을 얼굴 전체에 목과 그러니까 얼굴부터 목까지 30초간 마사지하면서 성분을 흡수시켜주라고 하네요. 그 다음에 흡수시킨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내고 찬물로 마무리하라네요. 상당히 좀 네, 디테일한 사용 방법입니다. 보통 비누를 뭐 쓴다고 하면 그냥 거품 내주고 거품 낸 뒤 뭐 미지근 물로 네, 마무리해 주세요.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미온수로 깨끗하게 해낸 뒤 찬물로 마무리해 주고 또 뭐 30초간 마사지해서 성분을 흡수시켜 주고 뭐 조금 디테일하게 네,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자, 샤워할 때는 흐르는 물에 또 여기도 그래요. 흐르는 물에 뭐 몸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한 후 바디 스펀지나 샤워 타올로 거품을 충분히 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몸 전체에 거품을 내서 마사지하고 성분을 충분히 또 흡수시켜 주라고 하네요. 아주 흡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또 거칠어지기 쉬운 팔꿈치 뭐 무릎 마사지 해주고 미온수를 헹궈낸 뒤 부드럽게 타월로 닦아주라고 하네요. 이번에는 뭐 찬물로 헹구라는 말은 없었어요. 네. 뭐 정말 많은 특허는 얻긴 얻었네요. 네, 국내에서도 많은 인증을 받았고 한 가지 정말 특이한 사항은 어쨌든 뭐 먹지 말라고 하네요. 뭐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걸 까보면은 정말 맛있게 생겼을 것 같아요. 우선 사진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사실 좀 맛있게 생겼거든요. 이거를 어떤 뭐 초딩들은 그래도 요즘 좀 똑똑하니까 뭐 유딩들
좀 밑에 친구들 이걸 보면 약간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절대 드시지 마라고 돼 있고 한번 까보겠습니다. 우선 자 까보겠습니다. 이렇게 얇은 리본 그리고 무당벌레 여기에 리본이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. 왜 무당벌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자연에 붙어 있는 벌레를 상징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뭐 벌레가 붙을 만큼 깨끗하고 순수하다. 엄청난 식물성이다 라는 걸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거기다 리본 붙여져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리본이 묶여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풀면 이제 리본이 빠지고 그리고 포장 풀고 보면 네.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. 헤어나올 수 없어요. 보세요. 색깔 보세요. 상당히 먹고 싶게 생겼어요. 진짜. 그 좀 한국에 또 들어온 유명한 그 좀 먹고 싶게 생긴 그 비누 있잖아요. 뭐죠? 러땡 그쵸? 아시죠? 러땡 강남역에도 그 꽤 오랫동안 아직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. 거기서 어쨌든 이 비누 여기 보면 새겨져 있어요. 또 알키미아 소비라고 또 새겨져 있어요. 네. 아 냄새가 샤워 아무리 하기 싫은 사람들도 하고 싶게 만들 그런 냄새. 정말 뭔가 취하게 만들어요. 알키미아 소비였습니다. 한번 어디선가 이거를 보게 된다면 꼭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꽤 큰 용량이고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저희 대표님께서 이거를 한국 돈으로 뭐 거의 뭐 15,000원 정도에 샀다고 하니까 그렇게 싼 값은 아니에요. 비누 이 비누가 그쵸? 근데 하나 정도는 사보고 써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선물용으로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웬만한 사람들 선물 받으면은 좀 검색하는 편이죠. 얼마인지 그러면 상당히 고급 비누라는 걸 그때 느끼겠죠.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거를 계속 만지면서 뭔가 이렇게 분이 손에 묻어나와요.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사람 손에 가지고 있는 온도에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냄새 가진 알키미아 소울입니다. White Musk.